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열린 K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K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삼성 갤럭시를 광고하는 판도 보이시지요? 2030년 부산에서 있는 월드 엑스포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서예를 쓰시는 작가분께서 서예를 작품을 전시해 두셨네요. 한국어로 이름을 써주고 있습니다. 외국분들도 신기하게 서예를 보고 있네요. 낙관까지 잘 찍어서 전해주셨답니다. 홍익대학을 나오신 작가분께서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한 인형 작품을 전시하셨어요. 봄날은 간다라는 전시로 큰 전시장에서도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동양화가 한국화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요. 모란도, 메란도 있고요. 대나무와 소나무 작품도 있네요. 국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작품도 있어요.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보이네요. 뉴질랜드에는 국민당의 한국인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라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케이팝 앨범을 파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현지인 분들이 앨범을 사서 정말 놀랐어요. 케이팝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높은지 실감했답니다. 커피 원두를 파는 곳도 있었어요. 한국 빵도 팔고 있네요. 한국식 케이크도 있어요. 한복을 입어주는 코너도 있었어요. 예쁜 한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료로 체험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입고 사진을 찍네요. 남자 한복도 있고 애기 한복도 있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입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전통 홀레 체험도 했어요. 대나무와 소나무를 한 청실 홍실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한식 제품들을 50%에 할인을 해주고 있네요. 왕마트는 한국 마트로서 굉장히 큰 마트예요. 저희도 자주 간답니다.
김밥과 오뎅도 팔았어요. 행복놀이라는 노인 자선단체도 보이네요. 삼성의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한국라면은 이곳에서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라면이랍니다. 한국 과자도 이곳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라면과 과자를 주는 행사도 있어서 즐겁게 받았답니다. 한국식 치킨 스프링 롤이나 치킨 케밥도 팔았지요. 햄버거도 팔았어요. 축제에는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지요. 타코야키도 아주 맛있었답니다. 떡볶이와 군만두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흥겨운 흥성거림이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하늘도 맑고 좋은 축제였어요. 떡볶이는 정말 맛있지요. 불고기 김밥이랍니다. 떡볶이 소스도 팔아요. 식혜도 맛있지요. 잡채도 있네요. 떡볶이와 오뎅과 김밥이랍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손길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행사였어요. 홍삼도 팔고 있어요. 딸이 다니는 AUT에서 후원을 했답니다. 드라마도 정말 좋아하지요. 청사초롱이 곳곳에 달려서 한국의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고 있네요.